사랑의 열매가 호흡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31일까지 특별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 씨와 개그맨 황기순 씨가 20번째 사랑 더하기 거리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4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오브젝트 바이 프로젝트 굿즈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의 지자체장을 지회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팬클럽 회원들이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상 땡큐베리먼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폭우는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재난이었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몇몇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요. 지치지 말고 기운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땡큐베리먼스가 응원할게요. 8월 땡큐베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집중호우가 발생한 피해 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 모금을 실시했어요. 약 10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이번 폭우는 도로 마비,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장마 전선의 이동에 따라 피해 지역과 재산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졌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많아졌는데요. 사랑의 열매는 8월 3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모금을 실시했어요. 이번 특별모금에 하나금융그룹이 30억 원, LG그룹이 20억 원, GS그룹이 10억 원, 최신원 아너소사이어티 총대표가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따스한 손길을 건넸어요.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 씨와 개그맨 황기순 씨가 제20회 사랑 더하기 거리 모금을 진행했어요. 사랑 더하기는 2000년 개그맨 황기순 씨가 휠체어로 국토종주하며 모은 성금으로 휠체어 52대를 기부하면서 시작됐어요. 이후 많은 연예인이 동참하며 거리 모금을 진행했죠.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던 사랑 더하기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남대문시장과 월미도 공연장에서 열린 미니콘서트로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어요. 8월 22일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 3,681만 6,570원을 포함해 20년 동안 사랑 더하기를 통해 누적된 모금액은 약 6억 원에 달해요. 이 모금액으로 휠체어 약 2,500대 그리고 약 2,100만 원 상당의 연탄 등을 지원했어요. 20회를 맞이한 올해의 사랑 더하기는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모금을 진행했는데요. 거리 모금뿐만 아니라 QR코드와 카카오 가치가치를 통한 온라인 모금도 같이 진행했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더하는 사랑 더하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4기 사업을 공모했어요. 비영리 스타트업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신생 비영리 단체인데요. 사랑의 열매는 2019년부터 이러한 비영리 스타트업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해 3기까지 총 19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번에 4기를 모집했어요. 선정된 비영리 스타트업들은 사업 지원비와 공유 오피스 사무 공간을 제공받고요. 각 팀에 맞춘 개별 코칭,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사업 홍보와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도 잡을 수 있어요. 비영리로 세상을 더 즐겁게 만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단체들의 성장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잠재력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사랑의 열매가 오브젝트 바이 프로젝트 굿즈 전시회에 참여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비롯한 19개 기업이 참여한 오브젝트 바이 프로젝트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렸어요. 사랑의 열매는 전시회에서 그동안 제작한 배지와 마스코트인 열매둥이 굿즈를 선보이며 더욱 의미를 더했어요. 열매둥이가 안마봉, 타월, 스노우볼, 필통, 펜, 노트, 엽서, 지우개 등의 다양한 굿즈를 통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열매둥이를 통해 나눔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길 바랄게요.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요.
이번 달 사랑의 열매는 8개 지역의 지자체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어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의 지자체장이 각각 지역 사랑의 열매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어요. 제주 사랑의 열매도 오영훈 도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는데요. 오영훈 지사는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기부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는 나눔 리더에도 107호로 가입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어요.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으로 위촉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요. 가수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맞이해 전국의 팬클럽 회원들이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부했어요. 인미어로 서포터즈는 백혈병화나 가족을 위해 서울 사랑의 열매에 1천만 원을 기부하며 누적 기부금액 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어요. 부산에서는 나눔 리더스 클럽인 영웅시대 위티어로 부산 남수에 영웅시대 윗 부산 금정산이 각각 700만 원, 400만 원을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어요. 영웅시대 위티어로 대전 세종도 이번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어요. 또 2021년 8월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한 영웅시대 위티어로 울산 울산 따라따라는 800만 원을 미국 시애틀 임영웅 팬클럽 시애틀 영웅시대는 500만 원을 영웅시대 통영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어요. 따뜻한 손길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임영웅 팬클럽 회원님들 감사해요. 사랑의 열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솔솔 묻어나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나눔의 기쁨, 기부의 행복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